番組はクランのスポンサー提供のでお送りします。안녕하세요최대충입니다드디어시즌1을끝내고홀가분한마음으로저희오늘휴일이에요감사합니다네안녕하세요최대충입니다시즌1더빙과라면을끝내고홀가분한마음으로돌아왔습니다오늘은제가휴일이고요저오늘스프혹은육수를끓이고나서저아는형님이서울에서부산을내려와가지고같이컨텐츠같은거하면은좋겠다라고생각해서형님이주방에서일을하지않는사람이라면을만드는그런콘텐츠를진행하려고했었는데제가그래서물어보니까자기는날로먹고싶다고하셔가지고어이가없네저도날로먹으려고이번영상을준비를했습니다그대들모두하나같이어이가없네차슈를만드는과동시에라면을만들수있는그런방법들을제시를하려고하고요제가실제로업장에서쓰는쇼유타레를한번같이한번만들어볼까합니다쇼유타레부터먼저끓이고덜어놓은다음에거기다가이제차슈작업을하는영상으로보여드리겠습니다냄비에올려놓고다넣습니다이거는이제제가미리구워놓은대파고요대파는 30g 정도취향껏다하시면되기때문에백종원아저씨가만든여수인가여수에서했던가하여튼그여수편인가나왔던훈연된멸치이거 10g 이것도다시마도 10g 그다음에표고버섯말린것도 10g 소금이게소금이 30g 조미료 10g 에혼다시혼다시말고그냥다시다있으신거넣으셔도되고집에있는걸로교차를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미향 100ml 식초 25ml 그리고간장 400ml 를넣고일단한번끓여주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삼겹살 1kg 정도됩니다겉면을구워내서이제물에다삶을생각입니다온도를확인해볼게요180도많이올라가야될거예요수육류가3테이블스푼정도되는것같고기름은안버릴거예요간장을한번끓였으니까이거는제가따로빼놓고1리터 2.5리터를넣고삼겹살을이렇게넣어주려고했는데너무커요그래서반으로자르고넣겠습니다추넣으시는분도있고된장넣으시는분다른기름을같이넣으시는분등등등등수많은방법이많지만저는오늘그냥아무것도안넣고그냥구운차슈만넣어가지고저는이제물을올린상태에서이제바로차슈를넣어주도록하겠습니다너무커가지고바로차슈를넣고끓을때까지만뚜껑을좀열어놓고끓으면이제뚜껑을닫고아끓고나서1시간반에서2시간가량계속끓여주도록하겠습니다1시간반정도한다고했는데깜빡하고2시간을넘어버렸네2시간이되어버렸어굉장히심플하게차슈소스를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미향을200넣고요이거는이제범일진간장이라고이제보통이제업소에서많이쓰는간장입니다이거는색깔은아무래도기꼬만보다는조금연하게나옵니다15g의설탕조미료를손으로한티스푼좀안되는것같습니다생강파우더도생각보다얘가강력해가지고이것도한티스푼다시마작은거한장물론이제만드실때가감은뭐취향에맞게해주시는게좋고요이거일단살짝끓이겠습니다뭔가육수같은그런느낌적인걸로이렇게변했죠위에기름도뜨고이런육수가이제완성이됐습니다지도고기라고고기냄새가물씬풍기기전은굉장히아무것도안한채로그렇게완성을했죠그리고저아이들은간장에서잘우려줄수있게온도를맞춰놨습니다이제공형은지금차슈가준비되어가고맨마는제가원래쓰고있던게남는게있어서그냥올릴거고파정도나이렇게해서올려주면은이제끝날것같은데그리고마지막에는아까구운그기름있잖아요그대로쓰면될것같습니다그
그래서 최대한 저도 약식으로 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서울에서까지 저 보려고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온 형님한테 진짜 아무것도 너무 대충 이렇게 차려준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로이스 등급 살치살을 지금 회동해놨거든요. 이거 진짜로 제가 먹으려고 산 거라서 이거를 손질을 조금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크는 수비드보다는 팬프라잉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일단 얘네들을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지방이랑 힘줄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힘줄 같은 힘줄이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놨거든요. 너무 안쪽까지 있는 거 다 제거하려면은 도수가 너무 많이 나서 살 결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2cm에서 3cm 정도 사이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스테이크를 해먹겠습니다. 2cm 정도 한다 그랬는데 한 1.5c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2cm에서 1.5cm 정도 식용유만 살짝 뿌려가지고 구운 소금 소금만 앞뒷면으로 그냥 뭐 적당히 어차피 뭐 또 나중에 또 뭐 찍어 먹을 거니까 나중에 물기 제거해서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씌워가지고 냉장 보관했다가 나중에 친구들 오면 같이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차슈도 이제 간장이 어느 정도 썰어져 가고 있으니까 정리를 조금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차슈를 썰어가지고 토치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차슈 완성. 아 찍고 있었나 이거 아까부터 계속. 네. 아 근데 이제 찍네요. 아 종이 저걸로 찍지. 자 맛있게 먹을게요. 스페인어로 맛있다가 뭐야? Te quiero, señorita, señorita, qué vinas, buenas noches. Pas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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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오, 찍고 있는지 몰랐어. 저 무슨 살인마처럼 나오는데요? 누구를 찍었어? 원래 라면 살인마 영상 드라마 찍으려고 했을 때 경호가 캐스팅 1호였다. 근데 소감은요? 간장라면의 이름인 거예요. 쇼유라면. 옛날 쇼유라면. 그 쇼유라면에다가 하얀색 라면의 이름이 뭐였지? 후쿠. 쇼유라면에다가 후쿠라면 섞은 거예요. 인마, 맨마. 감사합니다, 님. 와. 아 빨리 사진을 찍어라. 잠시만요. 빨리 찍어라. 팔 아프다. 예쁘게 찍어라. 썸네일 해야 되겠다. 아... 항공샷으로. 에이,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어 됐다.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 여기겠습니다. 그 간장에다가 그 하얀 거 그 두 개를 합친 거야. 소고기로 잡을 해서 거기다 쇼유를 넣어야. 일단 뭔지 모르겠는데 개존맛. 와 고기가 근데 너무 많은 색이 들어요. 그게 고기 진짜. 진짜. 여러분 보이십니까? 고기로 우린 무슨 맛있게 맛. 이 맛있는 고기가 보이십니까? 제 엄지 손가락보다 두껍습니다. 이건 제가 먹을 거예요. 와 좋댄다. 와 이거 무슨 고기예요? 이거 삼겹살. 이게요? 와 무슨 홍리 맛이 나죠 왜? 홍리? 그렇게 열면 안 돼요. 콜 금방 그렇게 얼마 안 된다고 말했는데 또 후추라면 이거 후추라면 만들지 말라고 내가 얘기한 건데 와 후추라면 됐네 바로. 네,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이걸 열고 오우 씨 따로 시즈닝은 없고 와사비 정도로만 하... 와사비 어젯밤에 우리 엄마 아빠 부부싸움에 잠을 잘 수가 없네. 싸움을 말리려면 와사비가 필요해. 그럼 중간 소음 일어날 일 없어질 때. 자, 옆으로 이동. 후추는 좀 뿌려서 먹어라. 네가 좀 후추 통 들고 있어. 알겠습니다. 후추 뿌릴까요, 형님? 전체적으로 시즈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되게 잘 먹겠습니다. 에이, 와우. 보자. 와사비. 아, 미디움 정도 된 것 같다 지금. 아이. 짜라라. 놀놓고. 라면 육수는. 라면 육수는. 차슈 삶았던 물. 차슈 삶았던 차슈 물. 물. 타레는 우리 가게 타레. 아~ 소스는 우리 가게 소스고. 아. 차슈 삶았던 그 차슈를 간장에 절여서 차슈가 올라가고. 자막
이렇게 쉽게도 차슈를 만들면서도 라면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 그렇죠. 라면이라 그러면 막 육수를 막 그렇지. 이만큼 올리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게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 먹으면서 다들 아까 했던 말들이 간장이 베이스였다. 돼지고기와 간장. 이건 다 알고 있었다니까. 색깔이 너무 간장 색깔인데. 나는 맞추었다.